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먼저 루비 마스크를 키면 10분 동안 케어가 들어가는데 10분 안에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깜빡깜빡하고 나서 프로그래밍 된그 모드가 켜지게 됩니다. 네. 5분 단위로 빛이 또 바뀌게 되죠. 네. 뭐 루비 마스크에 대한 설명은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LED 마스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마스크 요즘 종류가 여러 가지죠. CF 매직 마스크, 김가연 씨가 선정하는 CF 매직 마스크, 셀리톤 마스크,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나온 최혜준 씨가 선정하시는 루비 마스크.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입니다. 착용감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얼굴 모양에 딱 맞고. 그리고 이렇게 이걸 쓰고 영상을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 유명한 유튜버 보이신 어떤 유명한 유튜버는 이렇게 탈 같은 것도 찍고 뭐 쓰고 하시던데 저는 일단 매장에 있는 마스크 하나 쓰고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LED 마스크 홈쇼핑에서 많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렌탈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왜 렌탈 사업을 하는 게 지금 적시인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도 렌탈료가 32,900원이고 48개월 약정 기간이 끝나면 본인 소유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렌탈료가 32,900원이라는 것은 대전에서 신청을 하든 광주에서 신청을 하든 누구에게 신청을 하든 가격이 일정합니다. 32,900원 곱하기 48개월이라는 이 금액이 일정하다는 거죠. 이게 왜 사업적으로 중요하냐면, 가령 150만원짜리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업자들끼리 경쟁이 붙게 되죠. 그래서 150만원짜리 제품을 어떤 업자는 149에 올리기도 하고, 어떤 업자는 149에 뭐, 배송료 무료. 뭐또 경쟁이 붙으면 뭐, 포인트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깎아 내리게 되죠. 그럼 제품의 원래 가격, 소비자 가격은 150 정도인데 서로 경쟁이 붙다 보니까 이제 그 본인이 가진 마진 가지고 자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항상 그것을 단속을 하고 주의를 주고 해도 사실 그게 잘 잡히지가 않죠. 예를 들면 뭐한 2,000원짜리 뭐 핸드폰 뭐 이렇게 케이스를 똑같은 것을 도매 사이트에서 떼다가 파는 업자들이 있다 봅니다. 그러면 그 2,000원짜리 이 제품을 다량으로 많이 팔고 끝내면 된다는 생각하에 그 마지노 금액을 자꾸 무너뜨리는 업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한 아이템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순식간에 가격이 무너지면서 시장성을 잃게 되고 사업성을 잃게 되는 아이템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좋은 제품, 이런 뭐 효과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판단해서 구입을 하는 건데 이런 좋은 제품이 나와도 가격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시장에서 무너져 내려가지고 사장된 제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저같이 이제 유통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첫 번째는 가격, 그리고 마진, 그리고 이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에서 가격이 무너졌느냐, 무너져 내리지 않았느냐.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이 지켜져야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렌탈 사업이 지금 중요하냐? 사업적으로 왜 렌탈 사업을 해야 될 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해왔던 그 가격을 지키는 것 중에서 가장 가격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 이 방어 시스템이 그냥 시스템적으로 짜 있는 게 바로 렌탈 판매입니다. 예를 들면 이 제품은 32,900원, 월 렌탈로 32,900원에 48개월이죠. 48개월 렌탈 납부를 하게 되는데 48개월이 지나면 소비자 본인 소유가 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렌탈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이점은 그 기간 동안 무상 AS가 가능하죠. 예. 그러면서 제휴카드 할인을 또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렌탈사, 이 회사와 렌탈사와 카드사가, 3사가 서로 이익을 위해서 서로 이득을 소비자에게 주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휴카드를 발급받아서 그 카드를, 신용카드를 30만 원 이상 쓰면 렌탈료가 32,900원에서 13,000원 할인해 주죠. 그럼 19,900원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 카드사는 그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소비자가 그 제휴카드를 메인 카드로 쓰게끔 되기 때문에 카드사는 또 나름대로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이런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서 렌탈로 보다 목돈이 필요 없이 쉽게 쉽게 팔리기 때문에 제품이 잘 나가게 돼서 그 삼박자가 맞춰서 돌아가기 때문에 렌탈이 사실 뭐 판매자나 소비자나 제조사 모두에게 좋은 시스템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렌탈료는 32,900원이라는 이란 렌탈료는 이것은 업자에 따라서 무너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죠. 왜냐하면 32,900원이 렌탈료가 좀 비싸, 소비자가 이렇게 유혹을 해온다 해도 그럼 내가 1,000원 깎아줄게, 넌 다달이 31,900원 맞네,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렌탈료는 렌탈사에서 정해진 그 금액대로, 그 시스템대로 납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떤 업자이든, 어떤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든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든 렌탈료가 무너질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자마다 정해진 그 판매 마진이란 게 있겠죠. 이 렌탈 같은 경우에는 렌탈을 접수했을 때, 나를 통해서 접수했을 때 내가 본사로부터 받는 수당이라는 게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수당을 가지고 내가 직접 영업을 뛰어가지고 렌탈 판매 접수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같은 지금 매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죠. 처음 구매는 소비자 가격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렌탈에 신청하는 것은 홈쇼핑에서 신청하는 거랑 똑같이 소비자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스크의 특성상 피부가 좋아지고 이런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 뭐 계모임이나 뭐 동창회 이런 데를 나갔는데 주위 사람들이 너 요즘 뭐 하길래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냐? 아, 나 지금 이거 루미 마스크 렌탈해 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신청해? 홈쇼핑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 아내 팀장님한테 주문 넣어줄게. 이름이랑 연락처만 넣으면 돼. 그럼 네가 좀 해주라, 고맙다. 아주 아주 쉽게 렌탈 판매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저라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본사로 접수가 들어가면 이제 제가 본사에서 받는 수당을 그 고객, 소개를 해주신 고객에게 이제 다음 달에 나눠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렌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렌탈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핫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 렌탈 신청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이 제품이 무엇이냐, 아이템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수기보다 더 핫한 게이 LED 마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 그러니까 제휴카드 회사, 그리고 은행 금리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이제 앞으로 대부분이 렌탈화 돼갈 것입니다. 그래서 뭐 침대가 됐든, 뭐 쇼파가 됐든, 심지어 인테리어까지도 전부 렌탈화 됩니다. 그래서 렌탈이 단순히 빌려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전에 캐피탈에서는 소비자가 뭡니까? 할부 이자를 물었다면, 지금은 회사의 자체에서 전부 이자를 부담을 하면서 제품 그 소비자 가격을 아예 렌탈이랑 동일하게 짭니다. 동일하게 짜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값. 그러니까 소비자는 결국은 무이자로 이용을 하게 되면서, 무이자로 할부를 이용하게 되면서 제휴카드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쉽게 쉽게 렌탈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본인이 쓰면서 효과가 나면 주위로부터도 쉽게 쉽게 소개를 받을 수 있고 마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렌탈 사업, 특히 주부, 가정주부나 또 미에 관심이 있는 또 뷰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LED 마스크 렌탈 사업을 꼭 시작하셔야 될 때입니다. 물론 이 LED 마스크도 유행이란 것은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LED 마스크가
지금 처음 개발돼가지고 나온 지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이제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적시에 이 LED 마스크 렌탈 사업을 시작해야 될 가장 적시이고 사업에 관심 있는 피부샵을 운영하신 분이나 10분 동안 한다는데 10분 지나서 꺼졌습니다. 나머지는 제 연락처를 보고 연락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국 에코바이오의 김영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